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용산구 용산동 2가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이요, 용산에. 예. 예, 아버님 번지수 저희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36-10번지. 36-10번지요. 예.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보유하고 있으신데. 앞으로의 뭐 전망이라든가. 네. 또는 뭐 아니면은 매도 시기 정도. 아, 매도 고민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떤 곳인지 요즘 용산이 계속해서 핫하니까 어떤 다양한 전망들 또 호재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네. 호재들 있는지 전망도 한번 살펴드리고 매도 생각한다면 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예? 네.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용산의 용산동 2가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건데 보유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아, 10년 정도. 그럼 뭐 한 2008년, 2009년에 이제 구입을 하셨나 봐요. 예, 예. 그러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2007년, 8년, 9년 해가지고 그때 좀 부동산 상승기라서 예.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 대지 지분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9평이요. 9평. 네. 9평이고 전용 면적은 혹시 아세요? 14평 정도 돼요. 전용은 14평.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실면적은 한 16평, 17평 정도 되겠네요. 3룸인가요? 네. 아니요, 2룸이요. 2룸이에요. 좀 넓게 빠진 2룸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보유를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한번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뭐 최근에 그 뭐 좀 매매된 가격들이 좀 비슷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얼마 정도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게 뭐 한 4억 선에서 지금 매매는 됐더라고요. 4억 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구매를 아마 요거보다는 좀 싸게 하셨죠? 그렇죠. 예, 요거보다는 싸게 했는데 많이 싸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요 언저리 때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예. 한번 볼게요. 자, 위치상 보면 이제 삼각지역이 있고 서울역이 있고 이태원역, 녹사평역이 있는데 뭐 조금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녹지축으로 보자라고 하면 남산이 있고 이제 밑부분에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있죠. 그래서 네. 향후에 공원이 된다라고 하면 남산과 용산 공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녹색 부분이 좀 강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녹지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어디 뭐 놀러를 간다거나 뭐 휴가지를 갈 때 이 또 어떤 숙소에 몇 평 어떤 뭐 스탠다드 룸 이 뒤에 또 하나가 붙죠. 뭐 네. 만약에 바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오션 뷰라든지 뭐 네. 마운틴 뷰, 뭐 시티 뷰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돼요. 네. 근데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시티 뷰보다는 마운틴 뷰가 조금 더 비싸겠죠. 네. 그리고 마운틴 뷰보다는 바다가 근처 갔으니까 오션 뷰가 조금 더 비싸겠죠. 네. 자, 그런 계급들이 매겨졌어요. 자, 그런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숙소에 놀러 가는데 바다가 보인다, 산이 보인다, 뭐 도시가 보인다 이거에 따라서 값이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바다를 보는데 그냥 거기 앞에 텐트 치면 그냥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건이 따져지진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네. 점점 더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더 나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아무래도 이 주변에 대한 이 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소중하게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뭐 해방촌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들이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이대로의 가치보다는 주변의 공원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남산에 남산 타워보러 갔지 남산 공원을 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공원을 이용하러도 많이 가요. 남산에. 산에 올라가려고 도심지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용산 공원이라든지
남산 축이라든지 그리고 한강변에 대한 개발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집을요, 우리 시청자분은 아마 다세대 빌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빌라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대지 집은 9평이라고 하셨죠?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다 이제 뭐 한남동도 생기고 비싼 아파트가 생기고 한강로도 개발이 되고 요 주변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 9평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 용산 개발에 대한 공원 개발에 대한 호재는 조금 보고 나가셔야 9평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10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공원 완료되고 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이제는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건축물의 상태도 조금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결국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땅 가치가 높아졌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산 공원 될 때까지는 뭐 짧게는 한 4년, 뭐 3년, 4년 정도 시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지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차익은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